달려듭니다. 트윙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뺑스 크다. 옛날에는 옵저버 중간에 이렇게 할 게 없어서 이런 거 많이 보여줬어. 아시죠? 이게 템포가 느려가지고. 와, 이거 완전 토스전에 쓰는 빌드인데. 해병이 엄차드랍. 와, 신기하다. 반할 때는요, 본진 이런 111 올리고 염차 드랍하고 멀티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원가스로 하면서 염차 드랍하고 멀티 가져가면서 기술실 기술실 짓고 전차 뽑고 해병 전차 벙커 앞마당 늦게 먹기 뭐 이런 느낌. 염차 3개 옵니다. 하나. 지금 일꾼수 잡히는 건 안 떠요. 모두가 버그가 있어가지고 일꾼 많이 잡히고요. 난리 났는데요. 본진의 화염차 드랍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제는 알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어? 이거 타이밍이 너무 빠르니까 이거 솔직히 조금 손해봐도 내가 괜찮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바퀴 완충 나쁘지 않아요. 감충까지 생각을 한다면요. 바감 괜찮습니다. 바감 근본이에요. 감충이 또 엄청 좋기 때문에. 일단 은폐 잘 막아주고요. 애초에 번식지가 빨랐죠. 일군 뚜기. 어, 수비 좋은데요, 연수. 오, 일군 잡혔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니 오랑코 소세지니 겜볼못인가요? 아니 왜 저거가 좋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거 전에 누가 원베이스 플레이를 합니까? 무조건 일단 더블이에요. 스타 원 때도 뭐 2008년부터도 대략 더블이 있었는데. 유료선 드랍 한번 갑니다. 이번에는 본진 쪽 점막을 넓혀놨기 때문에 시야가 다 밝혀져 있죠. 우선 봤습니다. 일단 한시 쪽으로 오고리를 끌어주고 있고요. 본진 쪽. 자, 이재선이 우려선을 흔들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포초 하나 날리고요. 뮤탈 찍으면서 뮤링링 넘어가려고 하는 오연수. 바퀴 왔어요. 수혈 한번. 바퀴 와가지고 쉽게 막아주는 어윤수. 바퀴가 1,2렙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해병 나부랭이들로는 절대로 바퀴를 못 이기죠. 투벤시 아직 트리플 없나요? 이거는 어윤수가 방심하고 일꾼을 눈 감고 더 찍는 것만 아니면은 저거 막아내기 너무 편한 그런 투베이스 짜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서는 항상 어윤수의 방심을 잘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로선도 살렸고요. 일단 저글링이 나오는 걸 보긴 했습니다. 원심고리 업그레이드 이제 눌렀어요. 번식지 완성된 지가 언젠데 지금 뮤링링으로 늦게 전환했기 때문에 원심고리가 또 느리고요. 이제는 요 타이밍 살리면은 경기 잡아낼 수 있고 요 타이밍 못 살리면은 그냥 집니다. 이제는 굉장히 가난해요. 그렇죠, 올인이에요. 가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고 일단 어윤수는 어떻게든 병력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점막으로 다 보고 있죠. 맹독충 만들고요. 여왕까지 다 나와서 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냥 싸웁니다. 맹독충 원심고리 안됐지만 그냥 덮쳤고요. 일꾼 빨리 녹았고 맹독충 또 있거든요. 맹독충 또 있는데 물량전 물량전. 어, 근데 어윤수 소모전 나쁘지 않았어요. 여왕 다 불러와서 싸우면 일단 여왕 내기. 일단 방 2업은 취소당했습니다. 하지만 저글링 공업은 되어있고요. 어, 전차 점사하러 가는데 이재선이 살려주고. 야, 이거 이재선의 병력 집중도가 더 좋은데요. 지금 저거의 병력들은 다 따로따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각계급파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싸우거든요. 일꾼까지 동반하면서 싸우고 있는. 아, 일꾼은 안 동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꾼 동반 안 하나요? 그래도 바퀴 맹독충, 바퀴 맹독충 끝까지 싸우고 여왕까지. 바퀴 뒤에서 뒤뚱뒤뚱. 일꾼 아직도 58기. 막아내면 심플하게 이깁니다. 어윤수는 일꾼 동반도 안 했어요. 이제서는 일꾼까지 끌고 왔는데 어윤수는 지금 일꾼 동반도 안 하고 욕심을 내고 있는데 시간이 끌리면 어윤수가 막습니다. 왜냐, 어윤수는 4부화장이거든요. 거기다 바퀴가 나오고요. 이제서는 방업도 안 돼 있습니다. 바퀴랑 해병이면은 해병이 져요. 전차는 하나밖에 없고요. 일단 점막 제거하는 이제선. 시간은 어윤수의 편이거든요. 일단 본진 쪽 올라가서 해병만 상대해주고요. 바퀴 못 이겨요. 전차 하나 더 왔습니다. 근데 전차가 쌓이게 되면 어윤수 바퀴로 못 들어올 수 있어요. 바퀴 계속 나오고요. 여왕도 더 찍어주고 있습니다. 바퀴 내려가면서 전차 포격 안 맞으면 싸우고요.
바퀴 세죠. 근데 전달도 좀 맞아가지고 바퀴도 계속 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왕이 4기씩 나온다면 여왕이 또 대신 맞아줄 수 있기 때문에 수혈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고요. 이거 진짜 반반이에요. 누가 잘 싸우냐의 싸움입니다. 전차 또 왔어요. 어? 전차 또 왔어요. 언덕 올라가기? 어, 언덕! 언덕 자리 이제 봤어요. 이거 뺏기면 못 이기거든요. 어여수! 달려듭니다. 쭉쭉 달려들면서 어여수는 최대한 달려들어서 전차한테 안 맞아야 되고요. 과연 이제선 뚫어낼 수 있나요? 전차부터 점사! 전차! 아, 이거 이러면 막죠. 전차 다 잡혔어요. 하나! 와, 이거 진짜 치열한데. 전차 또 왔어요. 전차 또 왔어요. 일단 어여수 좀 여유가 생겼는지 진화장 두 덩을 짓고 있거든요. 아, 이 전차 나오는 바퀴가 해병보다 많습니다. 이제 쫄깃쫄깃한 이재선 대 어윤수. 자유의 날개에서 펼쳐지는 어윤수 대 이재성. 어윤수가 한 세트 더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는데요. 달려듭니다. 바퀴 여왕. 아, 걷어냈어요. 히어 티어 지지. 이번에야말로 진짜 자날에서 중후방 가는 그런 플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자날 같은 플레이. 여왕 뚱뚱한데. 오, 잠깐 이거 클릭하는 실수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래도 잘 막았습니다. 수비 좋았고요. 근데 이번에는 은벤이 아니라서 번식지를 안 올린 적어라도 대처할 수 있네요. 어? 3엠베? 4엠베! 오, 감염증 뽑으려고 하는 거 봤어요. 오, 좋습니다. 감링링. 이번에도 전차를 찍고요. 공속모드 업그레이드 까먹으면 안됩니다. 이지선 점막 제거하고 허리 돌리고 있는 이지선. 옛날에 비해서 요즘 테란의 컨트롤이 더 좋아요. 적당히 싸우고 도망가고요. 근데 부스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영한테 물리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든요. 퀸 왜 이렇게 세지? Why Queen is so strong? Queen is even same strong in LOTV. 감총 나올 때까지 버티면 되고, 아니면은 이 멀티 감총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진급 못 쓰거든요. 오, 이거 언덕 자리는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멀티 한번 취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제는 여기서 일단 최소 멀티 날려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아, 지금 잠복 업그레이드 미리 안 했네. 잠복 진균 되지 않나? 공속모드 안 했어요. 이러면 what? No siege 모드. 공속모드 못하고 있고요. 이거 진균, 그 뭐야, 잠복 진균 되지 않나요? 안 되나? 아, 기억이 안 나네. 하도 감염증 칼질 많이 당해가지고. 안 돼? 군심 때 됐나? 군심 때 움직일 수 있게 됐을 때만 됐죠. 그때 좀 개사기였는데. 근데 지금도 세요, 이거. 이거 해병 안 움직이거든요? 진격 볼까? 볼까? 달려듭니다. 한우하러 상기를 잘 해놓긴 했거든요. 감태 던지고요. 상계 끝까지 하는데 감염총 살았고요. 멀티 살았고요. 일꾼 다 살렸어요. 아, 근데 이재선도 최선을 다해서 전투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감염총 에너지 다 빠졌나요? 아, 진균 있어요. 이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진균 한번 맞으면 난리나요. 이재선 난리나거든요. 진균 상계 볼깍만 가나요? 볼깍만 가나요? 볼깍! 볼깍! 와! 멀티 날렸는데 인구수 날아갖고 일꾼 다 살렸거든요. 멀티 미리 지어놨고 일꾼 옮기면 되고. 이거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윤수가 군락을 올려도 됐어요. 군락을 올리면서도 할 수 있었는데 이지선의 푸시가 너무 셌기 때문에, 압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군락을 못 올렸거든요. 군락만 올라갔으면 이거 100점짜리 플레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남아요. 군락을 이제 누르고 있습니다. 감염총 다시 뽑고요. 병원균 분비성 감염총 초기 에너지 연구왕 안 한 것도 좀 아쉽고요.
여왕 저글링 맹독충이 계속 싸웁니다. 업그레이드 두 단계 앞서기 때문에 이재선이 한올한올 상계 잘하고 있고요. 방금 너무 무리했어요. 감염충 잡혔고 밀립니까? 어연수 마법 유닛의 어연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재선의 강한 푸시라고 해야 될까요? 나오자마자 진결 또 못 써요. 돈 남습니다. 어연수 펌핑 제대로 못했나봐요. 일꾼은 살렸기 때문에 아웃시만 지켜도 아직 나쁘지 않거든요. 업그레이드는 이제는 곧 똑같아지더라도 감염충이 세기 때문에 감충빨로 다 이길 수 있어요. 감염충 우리 더 뽑아도 되는데 원수가 지금 그 감염충의 위력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진규어 볼깍! 볼깍! 볼깍 두 번! 근데 물량 밀리고 돈이 남아요. 어윤수 아 이게 감염충을 좀 쓰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돈을 못쓰고 있는 어윤수. 이게 돈 다 썼으면 됐거든요. 반면에 이제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퉁퉁포 전차와 함께 히어티어 받아내는 이제선. 아니 아까 구루왕국에서 감염충 왜 이렇게 못써요? 감염충을 아니 왜 이렇게 못쓰냐고 나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그 생각보다 그 사거리가 좀 짧더라고요. 생각보다.